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뽑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또. 형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만둔 거잖아. 그렇지. 언제 그만뒀지? 작년 초? 아니 원래 여기 안 다녔었잖아 형. 첫 회사도 요즘에 하여튼 네카라쿠베라는 그 중에 하나잖아. 여기로 옮긴 이유가 그냥 단순히 금융 쪽이 궁금했어? 뭔가 워라밸 좋다라는 회사?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떴다 보니까 카카오 쪽. 자꾸 거기서도 카카오뱅크가 가장 핫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로 준비를 했었지. 이게 이공계랑 인문계 차이야. 이공계는 그냥 아, 다른 회사 어떨까? 한번 옮겨볼까? 하면 옮기는 건데 그냥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 근데 실제로 경력직 많이 뽑잖아. 그치, 경력직만 뽑으니까 카뱅 기준으로는. 아, 신입을 개발자 없어? 신입은 아예 안 뽑고 경력직만. 개발자 비율이 엄청 높잖아. 30% 다 개발자인 것 같아. 나머지는 기획자. 나머지 이제 문과 친구들 쪽 직군들이 30% 정도 된 것 같고 나머지 20%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어.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들 있어? 단톡방 있는데 다 초대를 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들어가도 돼? 여기는 그래도 워라밸이 좋아? 일이 있을 때는 일이 있으니까 바쁜데? 바쁜 만큼 더 재밌게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풍 좀 돌리고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일정도 합리적으로도 최대한 짜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 막 많이 그만두고 그러진 않아? 많이 그만두기도 하긴 하지. 그럼 왜 그만두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아이 적게가 이직이 작잖아. 그것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 쪽에 망불리지 않는 환경이 답답하게 하는 것도 업체가 있는 것 같아. 망불리? 그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아니 우리 회사도 그런 거 하던데? 그러면은 이직이 작지 않나? 갈 데가 없다. 어쨌든 형도 이전 회사보단 여기 연봉을 좀 높였을 거 아니야. 첫 해 얼마 받았어? 다 영끌해서? 이직했어 한 4천? 그 정도. 와 진짜 개발자 할만하다. 연봉 이쪽에 만족을 했고 그 외에 뭐 좋았던 게 또 있어? 복지를 잘 챙겨주나? 복지도 굉장히 좋았어. 복지카드를 연에 뭐 체크카드 형식으로 주는데 500만원씩 그냥 충전을 해주거나. 500만원?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러다 나간 다음에는 또 올랐더라고 600으로 이제. 그냥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거야? 그치 그치 있고? 아니 내가 이제 한 달 용돈 30인데 나는 그거 쓰고도 남는 거야. 아 대박이네 진짜. 근데 내가 듣기로는 거기에 이제 야근이 많아서 사람들이 막 그 힘들다. 왜냐면 뭐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야근 그렇게 안 해? 아예 야근이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 야근이 있는데 그게 1년 내내 야근이 그렇게 있으면 너무 힘들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바쁠 땐 바쁘고 어느 정도 쉼표를 찍고 갈 수 있는 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그렇게 일하니까 재밌는 것도 있고. 재밌었어? 기술이랑 또 이렇게 금융 쪽을 합치다 보니까 기존에 은행에 있던 사람들도 좀 있지?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금융 쪽을 다루는 분들은 은행 쪽에서 많이 넘어가고 일반적인 IT 회사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때? 은행 쪽에 아저씨들 많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연령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대체로 연령이 30 초반, 중반 쪽으로 다 뽑으려고 해. 야, 진짜. 그렇게 많지 않아. 야, 나 못 가네? 아니, 나도, 내가 은행 나왔잖아. 내가 생각하는 은행은 또 지점장님부터 이렇게, 그 안에 다양한 연령대가 있는데, 여기는 막 은행이라는 느낌 안 들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 그냥 회사 느낌. 이게 그 회사적으로도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를 막 경쟁자로 생각을 해?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소위 말해, 네카라쿠베. 이쪽이 그냥 같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시중은행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원래 이제 나도 은행권을 다녔었지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영업 압박이란 말이야. 일단 영업점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압박이 줄 수도 없는 환경인 것 같더라. 사실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24시간 열려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든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막 사람들이 가끔 살아서 신청해달라 이렇게 하진 않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해주는 것 같아. 야 그런 것만 없어도 그러니까 기존 은행권에서 오던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근데 카카오가 내가 전에 영상에서 듣기로는 코딩 테스트가 어렵기로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내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특이하게 원데이 면접이라는 제도가 있어. 원데이 면접? 하루에 1차, 2차를 다 보는 거야. 1차를 보고 합격을 하면 2차를 보고 떨어지면 바로 집으로 가는 거지. 아 예를 들어 오전에 1차 보고 결과를 얘기해주는 거야? 1차를 보고 20분, 30분 안에 결과로 나와. 합격했다. 2차 면접 몇 시에 볼 거니 이때 들어가라. 그럼 누군가는 집에 가고? 그치. 누군가 남아있고? 엄청 긴장이 많이 되지. 이건 내정자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아무래도 면접 보면 딱
바로 합격 불합격이 판단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학벌이나 그런 걸 보진 않을까? 대통령 IT 선수는 사실 학벌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사실상 거의 안 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이게 경력직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전 회사였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첫 취업이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형아? 신입으로 취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게 경력직을 많이 뽑다 보니까 개발자들도 신입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구나. 내 주변에서도 신입으로 취업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아무 때나 빨리 취업해서 경력으로 준비를 해라. 좀 중소기업 있다가 온 사람들도 있어? 많지. 사실 그게 더 많은 것 같긴 해. 근데 실력 있으면 어떻게든 다 올라오시더라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개발자로 회사를 한번 다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요즘에 엄청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 개발. 그러니까 문과 출신으로 개발자가 되는 사람들도 막 있다고 하잖아. 많아, 엄청 많아. 진짜 형 회사 있어? 엄청 많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혼자 하는 건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고, 학원을 다니거나 동아리 같은 거 하거나 뭐 따로 스터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아, 그렇게라도 지금이라도 업종을 좀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아니 왜냐면은 개발자가 뭐 한 최근 1, 2년 사이 많이 뽑았으니까 이제는 다 뽑은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형 입장에선 지금도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다 그럴 거야. 모든 회사들이 뽑을 사람이 없다. 우리는 문과는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 뽑는 회사가 없다. 공부가 안 뜨는 거야. 나도 그래서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문과 친구들이 너무 신기했었어. 대단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이게 취준생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요즘에는 뭐 당연히 알고리즘을 많이 준비를 하는데 알고리즘만 맹신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알고리즘만 잘하면 취업이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러진 않거든. 그것보다는 많이 코딩해보고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고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취업이 좀 더 잘하지 않나? 항상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뽑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또. 그러니까 원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지원자들은 많지만 채용은 안 되는 더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개발자도 그래? 떨어지면 항상 한 말이 회사들 눈높이가 너무 높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회사가 필요한 보고 싶어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캐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만 잘 캐치해서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게 아직 눈높이에 이런 차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큰 것 같아. 근데 그건 궁금하다. 요즘에 진짜 익히 알려진 IT 기업들도 개발자 많이 뽑지만 실제로 뭐 고전적인 전통적인 금융권이나 일반 대기업에서도 개발자들 많이 뽑잖아. 그렇지. 보험사, 은행, 카드사 이런 데도 많이 뽑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를 갈 메리트가 혹시 있나? 내 주변에 봤을 때는 돈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사실 그런 데는 문화도 여기보다는 조금 딱딱하게 하잖아, 그치? 가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이걸 왜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대. 실제로 반바지에 망고나시 입고 출근하면은 환경은 오케이인데 그런 뭐 여의도나 이런 데는 깜짝 놀라니까. 그치, 그런 것들 답답한 게 많을 거고. 형, 카뱅 상장할 때 그때 샀었나? 아, 나는 그 전에 생활했기 때문에 샀었는데 주변 동료들은 대부분 거의 다 산 것 같아. 주변 직원 중에 완전히 막 풀레버리드 들어간 사람 없었어? 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다 그렇게 들어갔어? 요즘 그게 많이 떨어졌지? 올랐다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상처 썼나? 그치, 상처 썼어. 그때 이제 상치고 나서 그만둔 사람도 있었나? 그 상장하는 날 맞춰서 퇴사했던 사람이 많다라고 하더라고. 진짜로? 이야. 회사 자체에서도 나갈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런 퍼센티지를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대충 몇 명 아니 상장까지 고려를 해야 돼? 채용할 때? 와. 그럼 이제 그 카카오뱅크 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잖아. 그런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한다면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엄청 추천을 해. 나는 비록 퇴사를 했지만 그럼에도 엄청나게 좋은 회사임은 분명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금융이라는 제도가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거에 대한 답답함이 큰 것 같아.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 형도 이제 이직을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형의 종착점은 아닐 거 아니야. 형은 제일 그래도 가고 싶은 회사나 아니면 어떤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개발자로서? 뭐 궁극적으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창업. 창업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실제로 창업 같은 거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연봉을 높게 주니까 창업 의욕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 한 방에 노리는 거지. 아니, 요때 그렇게 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또 한 방을 또 노리면. 한 방을 나, 형, 나 같은 놈들이 노려야지.